도착한 곳은 집 근처 염소 농장입니다. 지돌이, 너희 나의 역군. 여거라, 여거라. 동네에 같이 놀 또래가 없어 심심했던 형제. 그나마 염소밥 주는 일은 즐거운 소일거리가 됐습니다. 짠돌이 형제에게 이만한 용돈벌이가 없는데요. 농장을 자주 오게 만드는 형제만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. 형제가 늘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는 건 어미 품을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염소입니다. 부러워요. 뭐가 부러워요? 네. 어떤 점이 부러워요? 엄마가 있잖아요. 형,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? 다정한 사람. 엄마는 한유리가 5살, 서유리가 4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. 엄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서유린 형의 작은 기억까지도 나누고 싶은데요. 형제에게 엄마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. 고기 다 줬어? 네. 밥을 좀 맛있는 거 사는 거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가끔가다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도 좀 주고 그래요. 그러면 내가 용돈도 좀 주고. 네.